배철수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아, 가만 있어봐. 이놈을 꼭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갔어? 어딨어? 아, 여기 있었군. 기침만 좀만 더 참았어도 안 들키는 건데. 잠만 말고 두 손 들고 뒤로 돌아. 손에 든 그거, 그것만은 제발 내, 날 그걸로 쏘려는 거냐? 그렇다. 원샷 원킬. 제발 쏘지 마. 쏘지 말란 말이야. 뚜리. 뜨거 뜨거. 하지 말라니까. 감기 초기에는 목 뒤에 따뜻한 드라이기 쏘는 거 이거 직방이야. 아, 뜨겁다는 거 하지 말라고. 이리 와. 아, 냄새가. 알았어, 나 갈게. 다이어트하는 호정이한테 붙어야겠다. 다이어트하는 애들이 감기에는 약하지. 네, 이재영. 대단한 너. 대단한 드라이기. 그래요. 저도 이거 써먹는 수법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추울 때 있잖아요. 아침에 네. 막 새벽에 일어나서 촬영 가야 될 때. 발바닥 뒤진다면서 그걸로. 그걸로 이렇게 잉 하고 다리 쪽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제법 괜찮아요. 저, 온몸이 싹 풀리면서. 그렇죠. 올라간 상태로. 좋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한여름에 더울 때 자취생들이. 냉장고에 얼굴 집어넣는 거 갑자기 시원해지는 게 최고듯이 그렇죠. 갑자기 따뜻해지는 데 헤어드라이기죠. 자, 목 뒷부분에 감기와 관련된 혈자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머리카락이 나는 부위와 고개 숙일 때 목뼈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 있잖아요. 저, 맞죠? 저 있어요? 없어요? 저 살 때문에 없죠? 아, 숙여봐 이렇게. 저 없죠? 살 때문에. 아, 많이 숙여보라. 아, 왜 그래? 여기 있네. 여기에. 아, 뭐야 이거 보이는 라디오도 아닌데. 이렇게. 진짜. 아니 보이는 라디오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진짜 근데 별로 안 튀어나오네요. 살. 저 봐봐요. 참. 없어요. 이거 이거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 내가 살 좀. 네. 드라이기 쓰는 차 같구나. 아니 잠깐만 이거 저게 아니에요? 아까 해주지. 못 박는 거 그거 아니에요? 드릴 드릴. 드릴. 자, 그렇다고 아무튼 드라이기를 너무 가까이 대시면 화상 위험이 또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해서 하시고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기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고 네. 요 저 가깝게 지내는 한의원 그 형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 목 폴라 같은 거 목티 있죠. 네. 그거라도 하고 다니면 겨울에 감기 확률이 몇 배로 떨어진대요. 저는 이게 터틀넥이 네. 있고요. 네. 그 뒤에다 핫팩. 아, 터틀넥이라고 하지. 터틀넥이 있고 네. 뒤에 핫팩 조그만 거. 뒤통수에다가. 뒷목에다가. 뒤에다 이렇게 좀. 그거가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예, 예, 예. 아, 또 오늘도 꿀팁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또 고민 들어주는 여자 박언니에게 털어놓고 싶은 사연 이야기 있으시죠? 네. 또 이제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여기서는 사연을 받아야 우리 동희 작가 그걸 느려 빼니까. 그죠. 좀 많이 쟁여놓고 싶대요. 많이 자, 좀 보내주세요. 나의 이웃이라는 사연으로 다음 주 함께할 겁니다. 나의 네. 이웃과 관련된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 무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764님이 아, 저 받으셨다고 물건을 받으셨어요. 물건을. 뭐요? 달려. 아, 받으셨구나. 물건이 갔어요.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유는 흰 누님과 칠수 형님의 사인이 들어간 달력을 받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새해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엔젤 사랑님도. 올 9호구 관계자 모두 올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또 덕담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게 폭주하다 보니까 네. 저도요 어제까지 받았어요. 아, 그 새해 인사요? 새해 인사를. 네, 그렇더만요. 그때 이제 카운트다운 딱 시작되고 딱 보내면 혹시 자기 있게 묻히지 않을까 누락되거나 뭐 그럴까 봐 그 성격이 또 다 있더라. 아, 그래요? 저는 이런 식으로 머리 굴렸는데 저는 깜빡한 선배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그치. 그 최대한 머리를 생각했지만 아! 아니 이 형님을 아니 이 누님을 아 그래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교묘하게 거짓말을 쳤죠. 뭐라고? 어차피 많이들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서 난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보냅니다. 생각 깊은 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넘어갔던 적이 있네요. 자, 상품입니다. 첩첩산 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전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청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매 불망이라 하였거늘. 그려. 마음껏 씨부려. 만날 첫날 일하고 외로운 뒤 뭐 그짝이 할 수 있는 게 씨부리는 것밖에 더 있겠어. 아저씨. 시부려. 자꾸 이런 식으로 재뿌릴 거요? 저리 좀 가, 절로. 이리 오너라. 봐봐. 이리 오너라.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이 바로 오잖아. 응답일지 응징일지는 문 열어봐야 하는 게. 이거 기야. 오늘. 열어, 그럼. 비켜. 비켜줘. 문 열어야지. 안 여자 혼자 와 엔다 새빵 총각 사는 집은 어인 연휴로 오신 이성.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군요. 네. 마님이 바로 얼굴에 공진단 점을 달고 있어 슈퍼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그 여인입니까? 뭐 네 대충 그러하운데 근데 왜요? 그동안 저는 마님 같이 힘센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상사 불망 오매 불망 빌어왔습니다. 어머. 그리고 그런 여인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섯 개 산과 열 개의 강을 건너 이곳에 온 것이지요. 어머나, 그렇다면 너! 어머나, 2020년은 시작부터 기운이 넘쳐. 오, 내 운명의 여인 미우 우리가 꺼 이게 뭐 하는 게 아주 놀고 들있어? 잠깐만 아저씨 왜 갑자기 소리 쳐? 내가 님을 맞는 게 그렇게 질투가 나냐? 질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패턴. 어? 이거 지긋지긋해서 그래요. 뭐 바꿀 수 없는 아이디어 없나? 어? 뺀 눈 맞을 것처럼 굴다가 난 이게 뭐 아니었다. 나쁜 놈이었다. 어차피 이러고 끝나는 이 패턴. 뭐라고? 지겨워. 정말 가만 좀 있어봐. 아닐 수도 있잖아. 새해니까. 아니 왜 이리 소란 소란. 저 나으리 혹디 죄 지은 거 같은 거 있으세요? 죄예요? 네. 어이 그런 거 없는데요. 그죠? 그래, 예. 그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수도꼭만 봐도 놀란다고. 제가 그동안 당해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혹여나 해서 여쭤봤어요. 아이고, 그리 힘든 세월을 보내셨다하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쵸. 이제는 저와 행복한 연을 맺어봅시다. 노래를 다시 틀어야겠네. 어쩔 수 없이. 꺼! 노래 꺼! 꺼! 뭐야? 저 나으리? 아 예? 그래서 정점점이하고 뭐라도 하겠다는 얘기야? 아 왜 그래? 어? 얘기가 너무 진도가 빠르잖아. 그렇지요. 해야지요. 사실 나도 아까부터 이 상황이 설마설마하였는데 이번엔 진짠 것 같소. 그런 간만에 안방문을 열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안방문이 아니라 금고문을 열어주셔야지요. 예. 마님이 저와 손을 잡고 은행 금고문을 한 번만 열어주신다면 제가 두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장관, 어. Just a moment. 저기요. 네, 뭐. 죄 지은 게 없다면서. 아직은 없지요. 어? 아직은. 그치? 허나 앞으로 마님과 죄를 지을 예정이지요. 비슷한, 잠깐만. 비슷한 패턴인데 이제 2020년이라고 조금 바꾼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럴까라고 했잖아. 그래. 어쩜 이렇게 멍청. 아이고. 열 번이면 열 번을 다 속아? 진짜 작가가 갔잖아. 아 무슨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처음 듣는. 노래 버튼이나 누르시오. 나보고 누르. 내가 누르라는 게 비껴. 눌러시오. 대낮에 흉기를 들고 은행 터리를 시도한 회사원이 범행 두 시간 만에 검거돼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터리를 시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주식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대서. 뭐? 야! 네가 주식을 하고 빚져놓고 이거 확 진짜 나사 빠진 작자 같으니라고. 어디 빚을 도둑질러 갚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주식에 손을 대지 마. 에라이 그냥 불쌍한 작자야. 이게 불쌍하긴 해요. 어쩜 이렇게 매번 참 뭐? 이게 오매불망이고 상상불망이고 그만 빌어. 아 왜 자꾸 그만 빌래? 못 올라간 날 남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러는 말이 아저씨나 나 좀 그만 쳐다보고 나 좀 그만 좋아해. 나는 모두를 나무야. 전 빠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냥 저장고 포도총이나 보내요. 노래 틀을 테니까.
에이 디기디. 어? 어디야? 어?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그러네. 영탁아. 어? 어? 아이고. 트로트 주류에 송가인이 있다면은 그 반대편 비주류에는 송거인이 있었으니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하기 위해 삼시 세끼 북치는 매니저 새끼로 북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부르지도 않은 행사장을 찾아댕기는데 송거인이 송가인 발뒤꿈치라도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송거인이어라. 오늘은 행사가 있냐? 오늘은 행사가 있어. 있구나. 있어 있어. 오면 참말로 다행인 거. 나는 있다고. 나는 뭐? 그럼 나는? 너는 없어. 딱뚝. 이것은 매저란 인간이 매번 이런 식이여. 너 자꾸 이렇게 할래? 뭔 행사인데 그건 너 혼자만 뛰냐? 겨울철 방한용품 행사. 방한용품? 거기서 넌 뭔 역할을 맡았는데? 핫팩. 핫팩. 그래서 떨어져야 돼. 그래야 따뜻해져. 그래. 나도 떨린다 떨려. 내 주먹이 떨린다 확. 참말로 진짜. 참말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방한용품 행사 뭐 나야말로 할 게 많잖아. 어찌 네 것만 잡아고 철사 그러고 왔냐? 나도 생각해봐라. 기름난로 뭐 이런 거 큰 거 화력 좋은 거 내가 딱 하면 되잖아. 기름난로는 배칠수가 맡았지. 배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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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긋찌긋한 배칠수. 배칠수 그냥 기름난로 역할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진정성이 없잖아. 진정성이. 왜 진정성이 없을까? 배칠수 것은 냉혈하니여. 그러고 차가운 놈이 뭔 기름난로 역할을 해? 아니야. 진정성 있어. 뭔 소린데 그것이? 배칠수가 이번 구호고쇼 회식 때 한우 투불을 쏠 예정이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대본에 써 있으면 사야 돼. 그래서 속에서 천불이 난대. 천불이 나갔다. 그러니까 난로 역할에 딱이지. 그것은 그러네. 야! 그러고 따지면 맨날 행사에 잘리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건 나야 나. 안 되겠다. 홍반장 할머니 잠깐 얘기해. 저기 얘기를 홍반장 할머니. 안녕하시라. 안녕 부대. 왜 그려? 너 왜 와? 난 오란 말 안 했는데. 아니 그 왜 왔지? 만났음께. 됐어. 이번 행사에서 기름날로 지 시켜주죠. 지 배치수는 잘라 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덜 마소. 우리 칠수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중 아냐. 무엇을 또 어쨌길래요? 기름날로 역할한다고. 엊그제부터 참기름만 먹고 있어. 혼자서 107통 뭐 그 정도 먹었을걸? 워메 배추수 저것이 갑자기 얼굴에 기름이 잘잘 돈다 했더만은 기름을 퍼먹어서 그러게 된 것이구만. 예, 우리 칠수한테 뭐라고 하들 말아. 그럼 기름 날로는 안 되겠고 그러면 지는 모퍼 역할을 좀 시켜주시죠. 좋아봐. 야! 야! 그 어디서 봐. 뭐라 그랬어 시방? 모포 역할이라도 시켜주를 모포. 이거 오늘 확 정말로 미쳐 불겄네. 순간 목포 간다고 한 줄 알고 나는 이걸 땡땡 안 하려다가 목포가 아니지? 너 분명 뭐라 그랬어 지금? 모포. 나 갈랑개게 나 신정은 일본식 한자 아니여? 너는 또 잘렸어. 신정은 어저께 그저께 대본을 그걸 안 지웠는 모양인데. 아니 내가 이것을 읽은 이유는 있어. 뒤에 내가 할 것이요. 아 그래요? 가셨어. 어디가 가셨어. 가셨어. 아니 모포가 일본식 한자였냐? 그럼 모피는 일본어식이. 야 무식해. 식해 식해 무식해. 그럼 모포의 순화하는 거 무엇인디? 나도 모르지. 고고쇼 가족들에게 물어보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모포란 말은 일본식 한자어로 지향해야 할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모포의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1번 목포, 2번 모슬포, 3번 담요.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생방이죠. 네, 그래서요. 이상은 담 다디. 아, 담 다디. 한 번 빠지면 내어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고정 출연자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차례대로 나와주세요. 누구냐? 네, 쌀렐라 김술래예요. 네, 소금 먹는 캐불 같은 쌔바닥의 소유자래도요. 김술래예요. 예, 다음 분 나와주세요. 보려. 왜요? 알겠어요. 보수의 쌈딱 보쌈 언철입니다. 유 작가님. 예. 1월 1일에 이어서 어제도 JTB땡 신년 대토론에 나가셨더라고요. 예, 그랬죠. 오,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오, 경자년 GT에 정작 GT는 여기에 있는 보쌈인데 유 작가님 스타 부럽다. 그러더라 보리얼 왜 안 불렀어요? 전 변호사 박 교수보다 보리얼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유 작가 정말 러버예요 정말. 어? 벌전에서 내 토론 실력 알면서 말이에요. 아니까 그랬겠지. 아니까 실력을 아니까 못 부리지. 누나를 말을 그렇게 하면 누나까지 말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예,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섭외 문제는 뭐 JTB 땡 저 제작진들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고. 자 어제 검찰이 드디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 일야당 황 대표, 나전 원내대표 그리고 여당의 정걸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8명 또 부자진과 당직자 8명 등 해서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를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김 의원님만큼이나 코가 막힙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우리 나 대표도 우라가 치밀었는지 이거는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입장을 냈잖아. 불법 사범을 막으려 했던 건데 불구속 기소는 너무하잖아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인 거예요. 그리고 보리언 또한 무죄고 무죄. 무죄 소리만 나오면 역는 탁월한 능력 예, 벗어. 뭐 여당 쪽도 마찬가지로 반발을 하고 있죠. 검찰이 그 뭡니까? 기계적 중립? 그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도 뭐 한꺼번에 뭐 해가지고 포함해서 기소했다. 아, 정말. 이게 이제 여당의 공식 입장이고 네. 기소 대상에 대한 의원들 뭐 본인들도 에,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네요. 검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소한 시기도 좀 보셔요. 하필 새 벽두부터 말이야. 그리고 취다리크 장관 임명되자마자 바로 발표한 것도 상당히 구리구리해. 아니 잠깐만요. 지금까지 조 전 장관 수사할 때는 우리 검찰 하시면서 검찰을 그렇게 지지하셨던 분이 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왜 갑자기 각을 세우지? 이게 정말 이중적이라는 언니, 거예요. 이렇게 대거 기소되면 총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총선도 어떻게 공천 이거 공천 쪽난 거 아닐까? 공천에 어? 대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없나? 황 대표가 이번 사안은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문제인 거예요. 공천 얘기만 나오면 항상 예민해지시더라. 아, 진짜 왜 그래? 이제 명백한 총선 구면이에요. 다들 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 이 상황에서 됐어 재판이 오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빨리빨리 됐어 그만해 됐습니다. 오늘부로 총선까지 103일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나오는 것은 시간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피선거권 자체가 제한될 일은 없을 거라는 예, 뭐 거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또 기다렸다가 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막 있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총선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이 되면 그 의원직을 잃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허망한 거죠. 국회 회의의 방해죄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형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건데. 참나 그걸 꼭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사회자가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럴 순 없어요. 의연적을 일탈이. 언니, 나 대표 황 대표님도 겉으론 의연해도요 속으론 지금 바짝 쫄아 있을지 몰라요. 만약 5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2022년 대선에 못 나오자네. 대선? 얘가 그렇게 되나? 야, 찝찝한 얘기 그만해. 얘는 재수없게. 예, 황 대표와 나전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좀 셀 수 있죠. 황 대표는 지난 10월에 검찰에 출두하면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목을 지세요 했었잖아요. 뭐 나 대표도 본인이 책임지고 뭐 지휘하고 지시하고 했으니까 뭐 본인 입으로 얘기했고. 우리 황 대표님 부담되시겠다. 어떡하지? 요즘 보수 대통합권 때문이라도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것 같은데. 야, 참 언저리. 너 보수 통합 얘기하면서 일야당만으론 총선 승리 어렵다고 또 뒤에서 뭐 쌀랄랄랄라 했다며? 사실이요? 그랬다며. 보쌈이면 뭐야 이거 정말 이러게요? 네, 솔직히요 패스트트랙 사태도 봤지만요 일야당만으로는 총선 어렵습니다. 웰빙 정당, 꼰대 정당, 기득권 정당, 탄핵된 정당 또 있어요. 대안 없는 정당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뭐 전진 3.0인지 2.0인지 뭐 그거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저는요 보수 대통합이 이기는 통합이 되려면요 혁신하는 통합, 즉 지금의 보수 세력을 뛰어넘는 변화를 이루고 세대교체, 이 세대교체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김 의원님 전진 4.0이에요. 마음대로 우리의 소중한 당명 좀 바꾸지 마라. 뭐야 그러 내 마음이에요. 그거는 뭐 갈 수도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보쌈 내 신당이 그렇게 하겠다 이거잖아. 어머 예예. 말은 누가 그렇게 뻔드르르하게 못하니. 말은 쉬운 거야. 그래서 뭐 어디랑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찰스 안이 온다고 하니까 뭐 목소리 더 크게 내는 거지 뭐. 갑자기 그런다. 언니 저는요 찰스 의원님이 오셔도요 통합 열차의 목적지가 언저리의 혁신과 같지 않다면 제 스스로 새로운 세대교체 야당의 길을 갈 겁니다. 혁신 없는 통합은 지는 통합이에요. 아 예, 뭐 집에서 뭐 문장을 적어왔어요. 알았다 알았어. 예, 상당히 소리를 지르시네. 예, 은저리 의원의 신당은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예, 안 의원도 돌아오면 뭐 밤의당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뭐 삼지대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던데요. 에? 그럼 중도보수 신당 창당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조합으로 서로를 잡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지. 표정관리해 언쩌라. 지금 봐봐. 밤의당의 손 대표가 저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겠니? 그래 그건 그렇죠. 아, 그래도 창당 멤버잖아요. 그리고 차스한 대표님 측근이 아직 많이 있는데. 김 의원님 그럼 어떡하지? 그걸 왜 보련한테 물어요? 요즘 들어서 무슨 남매 뭐 그래도 뭐 자꾸 보련 들이받고 말이야. 상당히 기분 나빠. 그리고 보련 또 코가 석자예요. 내 앞날을 모르는데 하긴 그렇지. 앞날에 창차하고 새파란 아내연의 앞날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고 정말. 예 그래요. 안혜연이 정기의 복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낡은 정치와 기득권의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 복잡한 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참 지켜보는 잠깐만요. 관전하는 재미가 소리, 있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요? 뭐 무슨 소리? 뭐 왜 누구야? 왜? 연철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네 소리니? 막 머리 굴리는 소리가 막 나지 않아요? 무슨 소리? 아니에요. 어쩌 안 들려요. 저는 무조건 혁신적인 통합만이. 뭐예요? 듣기 싫어 아주 이제 귀에 못을 박히게 듣기 싫어 통합 얘기했지. 의원님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적게 했거든. 뭐라고? 또박또박 말 대답해요. 보리언이 아리언보다 나이도 많고 정치 경험도 많은데. 에이, 그만해. 아리언은 이름만 나와도 절제를 메고 보리언에도 물러보면서 보리언이 먹고 말이야. 됐어. 솔직히 물은 뭐 물이지 뭐. 누나! 누나까지 이러게 해요? 에이씨. 콧물 눈물 어쨌든 물은 물이잖아. 새부터 이제 속탈해 진짜. 주소. 톤이 비슷하다. 좀 주소. 아이 대수형님. 어쩜 이리 제 마음을 아시고 시간 맞춰서 나오셨어요 대수형님. 한대수 물 좀 주소. 네 한대수 물 좀 주소. 좋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간단히 드릴게요. 네. 일본식 한자 모포의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1번 목포,
2번 모슬포, 3번 담요. 요것도 생각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자, 문자번호 샵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정답 좀 더 기다려볼게요. 서울 시내 상황.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정답. 발표할까요? 정답은 3번 담요입니다. 담요. 모포는 일본식 한자어예요. 네, 모포 대신 담요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 맞추신 분입니다. 5184, 6544, 8238, 1296, 7109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답 많이 왔습니다만 네. 그중에 다섯 분을 제가 추첨을 했습니다. 네. 개별 연락을 드리고 선곡표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는 또 박원희 고민상담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발. 하루하루 아니, 이어가는 코너예요. 괜찮게 와요. 아, 그래요? 괜찮게 와요. 여기서 워낙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선 가는 코너 아니고 네, 그다지 뭐 도움은 안 돼도 많이 와요. 네. 자, 윤희의 나 혼자 산다 2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네, 잠시 후 박원희와 함께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세요. 구호구호쇼 배칠수와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야, 이 리베카에 이어서 이 곡도 요즘 또 주목받고 있죠? 아, 시대를 무지하게 앞서갔던 시간여행자 양준일 댄스 위드 미 아가씨.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시끄러울 때 그녀를 찾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호리호리 한식바라이 박사예요. 시끌벅적 야단법석 마음이 들썩 고민들아 이리와라, 뭐든지 다 해결해줄게요. 아싸 짜자자잔자 원숭이다 물병 올라가. 아유, 그래 꼬리들 흔들며 앉았어. 그러다 원숭이는 디스코를 뜨면 달노래. 어야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 자, 가셨습니다. 예, 이제 맞춰드려야 돼, 저분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박은희 고민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민 상담소장 박은희고요. 알바생 배칠수입니다. 자, 명은이 고마 시절이 막 튀어나온다. 막 튀어나. 어제도 명은 하나 나왔잖아. 뭐가 나왔었니? 왜 기억 안 나나? 인생의 시작은 60살부터고, 여자 몸무게도 60kg부터. 요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 몸무게 그따구 몸무게가 뭐가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됐어, 집착하지 말어.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응? 그건 뭐야 그거? 아니야. 해독 주스. 그거 왜 갖고 다니면서 먹어? 살 빼려고. 아니야. 뭐가 아니야. 빨대 빼 그럼 거기. 예. 나는 쩔쩔 굴면서 뺄 거야. 몸 혹사시킬 거야. 마음고생 시켜줘? 아니 아니. 장난이야. 자, 오늘도 어떤 명언이 갑툭 튀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스토리 진심을 다해서 들려드릴게요. 망언이 튀어나오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나도 제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5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TBS 앱을 통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고마 나름 평온해지는 힐링곡 치고 싶은데 신청곡이 들어왔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힐링곡 들어왔어.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 상상도하기님, 오늘 퇴근하고 친구들과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어허. 친구가 소고기 쇼온다는데 곤드레 만드레 한번 취해보려고요. 그런 의미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곤드레 만드레. 평온하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곤드레 만드레 이게 약간 믿음 템포 빠른데 이거를 조금 평온하게 천천히 가자 그러면.
이게 우리 TBS 한계입니다. 자, 악기 소개할게요. 자, 지금 치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거, 트라이앵글. 잘했다. 또 등장하자. 그 다음에 징벌. 그 다음 또 뭐 있어? 자랑, 탬버린. 우리도 여러분 좀 브라스 밴드 같은 거 좀 형성해보게. 그런 밴드 어떻게 좀 안 될까? 저 세 개로 이렇게 고급진 뭐 가져가. 자, 곤드레 만드레 쳐드렸습니다. 아 진짜 실성사이다님이 뭐야? 왜 이렇게 고급죠? 그치? 원래대로 해줄 초상맞게! 뭐. 아깝게 난 것 같아. 근데 막치면 그렇게 이걸 느리게 하니까 나 진짜 그치? 괜찮네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들리는데요. 이 트로트라는 게요. 리듬이 빠르고 아싸 우르르 까꿍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정신 없고 또 뭐 예술성이 좀 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 발라드로 촤악 연주하잖아. 그러니까요. 모든 곡들이 다 고급집니다. 그럼 그거 한번 저기 악보 구할 수 있을까요? 뭐? 몽키 매직? 몽키 매직을 좀 부드럽게 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진짜로. 그럴까? 응. 내일 해드릴까? 내일 한번 해드리죠. 그러니까 내일, 오늘은 내일. 피아노가 너무 피아노 많이 올라가서니까 그러니까 내일 그럼 몽키 매직을 한번. 내일 토요일이 월요일 토요일도 할 수 있지. 그리고 주말에 깜빡하잖아요? 그럼 안 하고. 사연 갈까요? 해볼게. 하지 말자. 불러주려고 했는데. 자 가자. 자, 갑니다. 혀풍당당. 칠수님 회식 때 한우 살려고 방송 뒤에 전단지 돌리는 알바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고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다음 1201. 와. 아 노래 들으니 춤추고 싶네요. 설거지하며 스텝 밟는 아줌마도 불금이 좋습니다. 제 마음 알아주세요. 이 스텝을 많이 밟을수록 참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 뭐죠? 그런 스텝들 있잖아. 발 이렇게 아무것도 신발 안 신고 막 모래 위에서 이렇게 하는 너무 많이 밟으면은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너무 많이 밟으면은 족저근막염 생겨. 그 여기가 저기 땡기는 거. 나는 적당히 밟아. 예. 여기 저기 발 뒤꿈치가 좀 따끔따끔하고 찌릿찌릿해 가끔. 왜 그래? 노화. 다음 4093. 방송서 청소하다가 아들의 다이어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학교 생활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티 안 내서 몰랐는데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아들한테 갑자기 잘해주면 너무 티날 것 같고요.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아이고 보셨구나 드디어 보셨구나. 이 자작극일 수도 있어. 뭐라는 거야 지금. 나는 거야? 이 나이에도 자작극해. 일부러 보라고 탁 펴놓지. 나 이렇게 힘들게 돈 벌고 있다 이러면서. 다이어리 정도 얘기 나온 거 보면 이제 어떤 대학생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고등학생 같은데. 그래. 이 시기가 자작극의 시기이긴 해요. 저도 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 아니겠죠. 자 말씀드리자면은 자 여러분 자 만약에 그래 좋다 이거야 자작극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는 있어. 그런 거죠. 그런 그 거. 속에 진짜 그 마음이 있기는 있어.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급잘해주는 뭐 용돈 뭐 맛있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이제 평소에 많이 하니까 차라리 딱 안아주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혹은 영원한 네 편은 가족이다. 이런 따뜻한 말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죠. 가까운 사이 속 이렇게 따뜻한 말 약간 닭살 돋아서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딱 한번 안아주면서 해주면은 깊은 울림이 있을 거라고. 그럼요. 저도 이제 큰 애가 이제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렇겠지. 그러는데
점점 저 스스로도 이제 아빠로서 부모로서 이제 진화하는 게 물론 저 아이들 엄마하고는 좀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할 수 있어라는 것도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담. 너를 믿어도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부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실패해도 된다고 말해줘요. 안 돼도 돼. 그렇지. 안 돼도 되고 세상 어디 가서 어떤 실패를 하거나 어느 누구나 다 너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네 뒤에 항상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가족이 있어. 아무 걱정 없는 애야 너는. 그치.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든든한 백이 있어. 네. 그래.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안 통하고. 근데 아무튼 잘 나가다 왜 그러냐. 근데 좀 힘든 시기이긴 해요. 자 어쨌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생활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다 힘들겠지요. 어떤 직장이나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특히 또 이 연예계 이 생활 응? 우리 칠수도 마찬가지고 많이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거 다 말씀하죠. 딱 한마디. 네 뒤에는 항상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러냐 그러면. 아 이게요. 네. 이게 정말로 큰 네. 울림이 와요. 아 맞다. 다른 사람은 다 등져도 아 영원한 내 편이 있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주 든든한 힘입니다. 그거만큼 든든한 게 없는 거죠. 자 힘을 줍시다 우리. 그런 거 한번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특별한 선물일 것 같습니다. 0757번 2년째 감기 몸살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확히는 5일째. 아픈 것보다 가족들의 무관심이 제일 서러워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지극정성으로 간병도 해주고 그러던데 에이, 박언니와 칠성어가 대신 위로 좀 해주실래요? 여기도 가족 얘기네. 아 우리 가족에 대한 소외를 느낄 때 가장 쓸쓸해하는구나. 이걸 또 느끼네. 자 그런데 자 드라마는요 출연료 받고 간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럼요. 이 드라마에 빠지시면 안 돼요. 큐사인 들어가고 나서 간병한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죠. 이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가 갑자기 사인 큐 받고선. 그러다 하다가 컷. 그럼 간병 바로 끝내요. 당연하죠. 그런 스타일이고요. 출연료 받고 간병하는 거고. 자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옵시다. 현실로 돌아와서 긴 병이 효자 없잖아. 5일이 긴 거나 너무 길어. 3일만 아팠어야지. 무슨 소리야? 5일 길었어. 아프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빨리 나으란 얘기. 그런 얘기. 저희가 대신 위로해드릴게요. 9777번 부산에서 방송 듣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서울 사는 가족들이 놀러 올 건데요. 맛있는 랍스터 먹으려고 계획 중인데 그 뒤에는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서울 분들 입장에서 부산 와서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산에 대한 환상, 부산 와서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팁 주세요. 자 부산하면 우리 그 칠서 얘기해보자. 저도 개인적으로 부산을 참 좋아합니다. 부산에서 촬영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부산 분들 고기 매체 그러니까 우리 그 요런 매체 그 촬영하는 그걸요 정말 많이 반겨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제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가봤는데 일단 저는 부산하면 갈매기, 부산 바다, 부산 영화제. 네. 부산 돼지국밥, 부산 빵집 골목 같은 것도 있다고 그치, 들었는데 남천동. 아 남천동. 남천동 이제 빵천동이라고 그러죠. 늘 부산스러운 데가 부산이거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거기 부산에 가면은 2층 버스가 있어. 투어 버스가. 그러면 그걸 하나를 딱 표를 하나 받고 내가 어디 하차해서 거기서 좀 놀다가 그 표만 있으면 또 그 표 딱 보여주고 또 타더라고. 아하. 그래서 반나절 정도를 그렇게 투어하더라고.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거 한번 다녀와보세요. 그것도 괜찮죠. 괜찮더라고. 우리 저 별이 PD는 태종대를 엄청 좋았다라고 얘기해주네요. 태종대도 있지. 아이고 이 세상에 하고 같이 갔던 곳. 시티 투어 버스는 이제 추워서 위에 바깥에 열리는 데는 못 앉고 안쪽에 앉아야죠. 그렇지. 그거는 뭐 자기 취향. 추위도 내가 느끼겠다. 부산의 추위를 느끼겠다 하면 칭칭 동여매고. 루프탑으로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부산 가면 할 거 많아요. 저도 이제 한 벌써 2년째 그 부산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되는 가지, 뭐 이게 뭐 하나 있어 가지고 가는데 저야 물론 뭐 KTX역에서 방송 사이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보이는 부산의 풍경 참 좋더군요. 그렇지. 귀로 좋지. 듣는 건 있잖아요, 제가. 가서. 근데 부산이 가면 막상 할 게 많아요. 부산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동 영궁사 괜찮습니다라고 멀티히트 님도 얘기하셨고요. 예. 네. 제보가 많이 오네. 네, 제보 많이 오네요. 자, 여러분 부산 가실 일 있으면은 예 만끽하고 옵시다. 거기서
아이고, 시작되는 연인들은 좋겠네. 갑자기 한숨을 쉬고 그래. 지금 가족들 놀러 지금 사는데. 고민다 봐, 빨리 해줘. 자, 좋은 제보 아무튼 기다리면서 우리 1201님께 오늘 고민 타파송 뭐 고민은 아니고 불금 뭐 즐기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즐기시라고 송대관의 유행가를 보내드립니다. 야, 좋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부산에서 할 거 은근히 문자 받아보기 좋은 주제이긴 한데요. 그럴까요? 7624번으로 주셨습니다. 칠수 오빠, 저는 부산 자갈치 재래시장에서 연탄불에 막 잡은 꼼장어 지글지글 구워서 해질녘에 받아보면서 한잔하고 싶네요. 푸하! 가만히 있어봐요. 연탄불에 막 잡은 꼼장어래잖아요. 이거 거부할 사람 있을까요? 막 잡았다고? 그럼. 붕장어가 부산 앞바다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 잘 알고 있어, 왜 이렇게? 그러게. 8318님, 송도 케이블카 요트 렌탈. 너무 이쪽 보고 요트 렌탈은 좀 저는 멀미를. 아니, 능력 되시면 요트도 렌탈해서 뭐 타시는 거죠, 뭐. 요트도 빌릴 수 있나요, 근데? 그럼요, 있죠. 그 안에서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생일 파티도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여유 있게 멀미를 즐기네. 수담수담님. 부산 씨앗 호떡 맛있나요? 이것도 한 번도 안 먹었다. 맛있을걸요?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리는 가봤어요. 광안리는. 나도. 광안리죠. 그 넓진 않더군요, 그다지. 그렇죠. 생각보다. 거기서 좀만 위로 걸어 올라가면 엠본부가 있어요. 부산 엠본부. 맞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8192님, 부산 너무 좋지요. 이기대 추천해요. 이기대? 이기대라는 곳이 있는 거지. 그래요? 태종대처럼. 여긴 바닷가를 바라보며 등산은 아니고 산보 수준으로 걸으며 바다내음을 흠뻑 맛볼 수가 있습니다. 손끝으로 강한대교가 잡힐 듯 말 듯하고요. 손가락에는 스카이워크도 있어서 유리 바닥으로 보이는 아래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어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신멋 주의하세요. 어허. 사진 봅시다. 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어이구! 어이구, 좋다! 정말 괜찮네. 이기대 수변 공원이라는 게 있네요. 이기대 수변 공원. 좋네. 괜찮네요. 이기대, 여기를 가봐야겠다. 네. 내가 이제 새롭게 연애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때쯤 되면 저 없어질걸? 풍화돼서 사라질걸? 자기야, 이기대 좀 서치해봐. 가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서울 시내 상황 알아볼게요. 박경화 리포터. 인간은 미혹하여 이승의 행동이 저승의 상벌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를 답답하게 여긴 염라대왕은 오늘도 이승의 각종 뉴스들을 클릭하며 깊은 한숨을 짓고 있다. 본격 판타지 징벌 스릴러 신과 함께 이 작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입에 걸레를 문 것이 뭐여 이거? 왜 또 열받으셨을까? 왜?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택시와 버스에서 운송기사들한테 폭행을 해가지고 이거 적발된 것이 8천 건이라 건디 술 처먹고 함부로 폭언하고 욕하고 그거 뭐 수백만 건인데 수백만 건 것이 지가 것이 뭔디 함부로 나한테 막 욕하고 그러고 자빠졌어. 술을 확 이번 참에 없애볼까요 아예? 아이고 근데요 술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멀쩡한 정신에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하고 갑질하는 작것들도 많아요. 지위를 이용한 것들. 그지 술도 술이지만은 그렇지. 그런 것들은 진짜 그야말로 기본 인간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들인 것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저기 가산동에 있는 유명 아울렛 회장 거기? 그 사람도 자기 농장 직원들한테 쌍욕을 퍼부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 생일에 직원들한테 재롱잔치까지 억지로 시켰대. 아이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정말. 갑질 이놈의 갑질. 이거 되게 갑오징어 어때요 뭐요? 네 갔다 올까요? 어떻게 갔다 와. 알겠습니다. 현몽 실제. 여기 어디야?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여기는 저승이고 나는 염라 대왕. 저승? 내가 설마 죽은 거야? 허허, 말도 안 돼.
이 캐릭터 이거 뭐지? 박차사이 뭐지 이거? 시작부터 비호감인데. 이것은 근데 거식이다. 꿈이다. 너 꿈이야. 현몽이라고? 현몽. 잠깐 꿈꾸는 동안 네가 재펴온 것이야. 아니 왜 정초부터 사람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난리야? 이 어디다가 눈을 부릅뜨. 짝다리 풀어. 눈 깔고. 확. 확. 그럼 너는. 그런 너는. 어째 정초부터 국민들 속을 이라고 확 뒤집었을까? 그거는 오해라니까요. 자꾸만 내가 욕했다고 하는데 그건 욕이 아니었어. 아니라고 경찰에 가서 싹 다 말했고. 그 욕이 아니었다. 네가 농장 직원한테 이것을 참 뭐랄까 내가 그대로 옮기든 뭐든 자체적으로 내가 순환시켜서 표현하자면은 순환해서 해봐요. 예. 말끝마다 개 아가 라고 불렀잖아. 개 아가. 이거 욕이 아니고. 아니 그게 무슨 욕이야? 내가 개를 하도 좋아하니까 내 친구로 불러준 거지. 우쭈쭈. 아이고 이런 개악이 어디 갔을까. 이것들 봐라. 내가 확 잘라버릴까. 아이고 우리 개악이들. 새바닥 차렷. 차렷해. 이거 자체 순화시켜도 이거 어디도 아이고 몸매 이거 어떻게 참 자체 순화시켜도 비호감. 어디 이거 털린 입이라고 씨부리 잡아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반성을 놓고. 아니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들지. 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대통령 표창 두 번 받고 국무총리 표창 두 번이나 받은 사람이야. 당신들 표창장이라는 거 받아봤어? 표창으로 확 날려볼까 이것을? 이거 확. 상 받으면 뭐돼? 직원들한테 회장이랍시고 갑질이라 해야 되고 그런디. 응? 네 생일이 뭐 대단한 생일이라고. 아, 직원들한테 춤 연습시키고 재료운 장치 시키냐? 그거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신입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래. 직원들 말이 다르던디? 녹취 자료가 여기 있어. 있어. 자 틀어봐라 박차사야. 예예. 저 입사하자마자 퇴근하고 나와가지고 춤 연습을 막 시키더라고요. 막 하기 싫다니까 막 불이 끈다고 협박해가지고 결국 자괴감 들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골반 흔들어대면서 맨날 이 노래만 연습했습니다. 회장님 생신. 회장님 생신. 아 회장님 파티 회장님 파티. 이거 지금 이거 말이요 망구요. 가사는 누가 썼냐 이것을? 아이고 세상에. 가사는 누가 썼어? 그거는 내가 직접 친히 쓴 거고 뭐 라임 딱딱 맞게 내가 써준 거지 어디다 뭐. 대고 라임이 딱딱 맞게 지금 말씀 마! 이뿐이 아니요 회장님 만세. 회장님 만세 무광하세요. 팻말 만들어가지고 쇼하게 억지로 시키고 이거 네 개인 모임에 직원들 서빙 시키고 맞아 너 미지 귀한 자세를 데려다 뭐하는 짓이냐. 아유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내 회사 들어와서 내가 월급 주는데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만수무강하고 잘 살아야 지들이 월급 받지. 이런 게 무슨 갑질이라고 제보를 하고 난리야. 좋아 이참에 제보한 것들 내가 싹 다 색출해가지고 가만두나 봐. 감히 나 회장님을 개망신시켜! 닥쳐라! 야, 이 고향 거사. 반성은 일도 없는 일은 작거사. 어따 대고 네가 큰 소리 지니? 어이, 눈 안 가라! 하, 이것을 가시 쪽에다 확 굴려볼까? 한 천 받고? 그럴까? 곤돌 참을 만들어갖고 확 그냥 지져볼까? 그럴까? 아이고 배차사 대기 중이네. 배차사? 째려본다. 알았어 배차사 거미요. 각종 저주의 마스터 배차사 대령했습니다. 반성일도 없는 저 죄인에게 어서 저주 내려요. 알겠소이다. 명받들어 수행하겠사옵니다. 하늘 아래 사람은 모두 평등하거늘 회장이랍시고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서도 반성 없는 죄인은 듣거라. 일단 니 따위가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앞으로 넌 평생 회사에서 월급 못 받아. 네 월급은 몽땅 다 회사 직원들한테 골고루 분배돼갖고 뭐요? 입금시켰다! 미쳤어! 아니 내 회사인데 내 월급을 왜 직원들이 가져가나? 시끄럽고 그리고 네가 괴롭힌 직원들한테 지금부터 모두 찾아가서 일일이 무릎 꿇고 100배 사죄하게 될 것이야. 너의 두 무릎 앞 자동으로 다 세팅해놨어. 안 된대. 자동으로 다운을 쿵 하고 싫어. 자동 세팟다 사과! 사과 안 해! 내 혀 왜 이래. 싫어. 여러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하네. 안 돼. 아, 나 사과 안 할 거야. 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너 개 좋아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지우기 있어. 새로 세팅했어. 황수많은 도사견, 투견 이런 애들 싹 다 모아놓은 개지옥에서 개처럼 생활하게 될 것이다. 개들 컴온! 좋아하잖아. 어? 엄마? 아이고. 야 그만 기절아. 우리 눈에는 참 이뻐 보이는데 쟤네들. 아 저 개 좋아하는데 바로 기절해 버렸다. 아이고 제발 이제 세상에 갑질하는 것들 정신 좀 차리고 막말 폭언 이런 것 좀 안 들을 수 없겠냐. 아이고 난 저런 눈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자는 킬리만저의 표범이 내가 그렇게 부럽지 않네. 그렇지. 조용필 조용하게 부르는 노래예요? 먹이를 찾아 사는 사람은 킬리만저의 표범을 보았는가.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히. 자 이번 주 우사히 주제는 명함입니다. 오늘 사연 박창규님 사연입니다. 네 명함 사연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네. 다음 주 주제 어제부터 알려드렸죠? 네. 나의 이웃. 이웃. 사연 받겠습니다. 이웃 사촌. 희진 아버지. 아니 거기는 아까 보니까 뭔 전을 갖다 주던데 왜 우리 쪽은 안 들려? 과일 박스가 들어오던데 차 한 대 들어오는 것 같던데 딸이 트렁크에서 뭘 잔뜩 내리던데 이런 이웃 얘기 네. 좋습니다. 커튼 뒤로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는 이웃 얘기 자 이웃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5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 TBS 앱 통해 보내주시면 되고요. 채택이 돼서 방송으로 소개되시는 분들께는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네 짧은 네네네 어딜 걸어가시는 뭔가 거죠? 불안한 발걸음 불안한 발걸음 안 좋은 예 4723번으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안 좋은 예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학생이 그려준 그림을 넣어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이게 끝이 사연 이게 끝이에요. 아니 감동적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림을 담을 수가 없어. 글로 어떻게 느리 뺄 수가 없어. 자 오늘 얘기 들어갑니다. 네. 오랜만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목욕 다녀온 남편이 웃음을 머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 아버지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왜 그래? 아이고, 나 진짜. 왜 무슨 일 있었어? 응, 뭐가 웃기라 그래? 아 글쎄 목욕탕에서 어떤 일 있었는지 알아? 어서 오세요. 예예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른 두 명이요.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 아이고야 선생님 건강하시지요? 그래 뭐 똑같이 골골대고 그러지. 뜨끈히 찢고 가있어. 수건 받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따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자기야 바나나 우유 하나 주십시오. 그 한조건이 좋다. 얼른 찢으러 가자. 콜라도 하나 주시오. 예 아버지 가요. 넌 누구야? 아 여보 그래서 아버님이랑 목욕탕에서 무슨 일이서 그렇게 웃어? 내 탕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딱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범상치라는 거지. 범상치가 않아? 아이 그런 거 있잖아. 막 팔뚝이 두꺼워가고 차례도 안 되고 막 그 정도의 몸 있잖아. 승모근이 막 솟아오르다 못해 막 목이 없어지 그런 몸. 아, 몸이 좋았다는 거잖아. 눈빛이 왜 그래? 아니 갑자기 왜 초롱초롱해져? 왜 몸 뭐? 아니 그게 아니. 포인트가 아니고 몸에 왜 막 호랑이 있고 막 호랑이? 아 용도 있고 그 아 토끼 있었던 걸 왜 빼먹냐? 토끼 있었잖아. 토끼까지 있었어? 응 아무튼 문신이 가득한 사람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거든. 시원하다. 저 뭐야? 저 사람은 몸이 왜 그러냐? 아, 아버지 조용히요. 아유, 냉탕부터 가. 냉탕부터.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냉탕에 가서 때는 어떻게 불려? 근데 저 사람 뭐야? 저거
그거 아니냐? 깡패. 깡패 같아? 에? 아,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소? 깡패 같다고 하셨소? 깡패 같다가 아니고요. 카페라떼. 카페라떼. 아버지가 카페라떼 드시고 싶다. 갑자기? 맞죠, 아버지? 뭐라는 거야, 나는? 뭐래? 뭐라고? 어머, 되게 흥미진진하다. 그래서 목욕탕에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 근육질 무임신남이랑 셋이 있었다는 거잖아. 있었는데 그 셋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이제 몸을 이렇게 지지고 있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슬쩍 그쪽으로 가시는 거야. 어머머, 왜? 저 요 근처 사시오? 예, 요미 사거리에서 가게합니다. 아이 그러시구만. 아니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한테요. 아, 아버지. 가만 있어봐, 너는. 저 그거 하면 아파요? 네. 요 호랭이 요거. 요 그리는 거 아프냐고. 좀 이렇게 만지면 이게 아프나? 응? 어때요? 아퍼? 왜 말이 없어요? 저 죄송합니다. 아, 뭐 이렇게 냐고. 아니 그래서 아버지는 뭐 호기심이 풀리고 나는 긴장감에 다리가 풀리고 그랬겠다. 아무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목욕을 하고 나와갖고 이제 머리를 말리고 있었거든. 근데 그 근육질 문신맨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왜? 저... 예. 아, 아까는 실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궁금하셔가지고. 어이, 호랭이 양반. 지금 보니까 등에 토끼도 있구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말. 아버지. 아,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목소리가 바뀌었네. 아버님 이게 말이죠. 자 보세요. 타투라는 건데요. 할 때는 좀 많이 아픈데요. 하고 나면은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문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타투이스트고요. 요 밑에 가게 차렸어요. 자, 자 이게 제 명함입니다. 저희 가게 주소도 있으니까 아버님 한번 놀러 오셔요. 아 네. 가게가 그 가게. 아 문신하시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구경 오세요. 구경. 전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그 젊은 사람은 참 싹싹하구만. 나도 하나 할까? 그 토끼 속은 귀엽잖아.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렇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70대 아버님이 받아온 명함은 다름 아닌 타투이스트의 타투 가게 명함이었던 거죠. 남편은 진땀 빼느라 혼났다곤 하지만 아버님은 특유의 친근함을 발휘해 친구 하나 만들고 오신 거였어요. 아마 이렇게 특이한 명함 받은 분들 저희 아버님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그 뒤 봐. 토끼가 있잖아. 딱이야. 아버님 라임이 저 밑에 음악학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네, 내가 이거 전문이잖아. 박원이라고. 그래. 네, 디바. 딱이야. 자, 타투이스트를 그렇습니다. 만났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선입견이 많이 없어져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문신하고 이러면 좀 무서웠는데요. 이제 저도 제 주변에 이제 타투이스트 분들도 계시고 직업적으로 타투를 하신 분들이 저도 이제 있는데요. 선입견이에요 좀. 그렇죠. 뭐 개인 취향이고 뭐. 네,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또 그런 분이 따뜻하게 굉장히 순진한 눈으로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면 또 그게 또 반전 매력이잖아. 저는 아까 순간 마동석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런 우락부락한 외모에서 귀요미 같은 행동을 하시니까 또 좋아하시는 거듯이. 예.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국도상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박유미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상으로 창문이 없기 때문에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데요. 매우 뿌였네요. 그러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침에 이어서 낮에도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 운전하실 때 충분히 시야 확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차까지 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라고 내일도. 떴어요.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챙기시고요. 손 꼭 깨끗이 씻으시고요. 네네네. 자, 끝곡은 어떤 노래 올려놨습니까? 아, 이광조 씨 신곡인 것 같더라고요. 아, 신곡이에요? 예. 청춘 예찬. 네. 이거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안히 놀러오세요. 내일 만나겠습니다.